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관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언문학이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진리를 찾기 위해서 비유를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무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쓴물은 세상이요 이 쓴물 가운데 막대기를 던져서 달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쓴물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을 달게 하는 바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당연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쓴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정말 달게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저도 또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적용을 할수 있고 또 올바른 적용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그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해석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에 올바른 적용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본인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게 된다면 당연히 나무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쓴물이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찰을 통해서 또한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게 됐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만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본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렇게 같이 살펴본 대로 여기는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키는 중요한 내용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 물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쓴물에 던져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 주님이 원하셨을 때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를 많이 배우죠.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뭐 은유법이라든가 비유법이라든가 의인법이라든가 과장법이라든가 대조법이라든가 뭐 역설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많은 수사법을 사용해서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바로 성경에도 그러한 유사한 특징이 바로 시가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특별히 이 시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언 문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그 약간 혼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묵시 문학과 예언 문학의 차이입니다. 실제는 묵시 문학은 예언 문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 문학이 더 큰 범위입니다. 자, 묵시 문학은 아직까지 미래로 아직 실천되지 않은 것,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예언 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예언 문학의 특징은 거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바로 그 당시의 경고와 또 그 당시에 비판한 것과 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기라든가 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문학의 특징은 다른 문학 장르보다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언 문학이 아니라 문자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문맥적으로 보고 그것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고 문법적으로 보고 또 문학적으로 보고 이러한 장르의 그 해석 원리를 통해서 그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대부분의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 대상이 작품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해서 그 중요한 단어 그리고 또 이 성경 본문의 구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문학 장르보다는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읽는 가운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세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본문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감사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외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긴박함, 감사, 기쁨 이런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찰을 통해서는 관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단어를 자세히 해석하고 특별히 교훈문학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신약의 서신서와 같은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단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학 장르입니다. 교훈문학인지 서사문학인지 시가서인지 이러한 어떤 그 이 본문의 문학 장르의 특징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장르에 맞는 해석의 원리대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잘 손에 잡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과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됐을 때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찰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 관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단계인 해석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실제 이 잘 관찰되고 있었을 때 바로 이러한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은 특별히 크게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일반 해석학과 그리고 우리가 그 관찰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 본문에 또 이 성경의 각 책에는 그 문학적인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분야, 장르별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의 해석과 연관된 일반적인 원리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일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낸 특별한 분야 그리고 장르의 해석을 원리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특수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특수 해석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공통점 그리고 특수성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찰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관찰에 대한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얘기하려고 의미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넘어서 이제는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본문이 저자와 그리고 그 최초의 그 본문을 읽는 그 편지면 편지를 받는 그 독자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무슨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석 단계에서는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이 본문이 원래 저자가 원래 최초의 그 서신서라든가 이 성경을 받은 그 독자가 어떤 의미로 그것을 읽었느냐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의 저자가 그것을 전달해 주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해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1차적인 원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책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내용이라든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보게 돼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문법 체계를 하나님께서 따르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문법 체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말씀의 어떤 신비적인 내용,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그 영적인 의미를 캐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됐을 때 오해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서 읽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또 신문을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특별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실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얘기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되는가요?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나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해석한다는 의미가 거듭난 우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석학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게 됐을 때 그때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 1차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 체계를 하나님께서 따르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런 언어 체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목적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분은 성령의 이런 도우심도 실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료들을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만 자체만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런 자료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면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1차적으로 가장 참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만을 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존재했을까요? 자,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의 필요성,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대로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창세기가 뭐 여기에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BC 한 1500년 전으로 보면 현재까지 이 성경에 있는 이 시간적인 간격은 약 한 3500년의 간격이 창세기의 기록부터 그 계시록의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3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고조선 정도의 바로 그때 시대에 쓰여진 내용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골동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갭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시기에 어떤 실제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때때로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 그때 시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훈민정음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의 일인데 우리는 훈민정음이 똑같이 한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훈민정음을 읽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란 말싸미 둥국에 달아. 둥국이 뭔지, 말싸미가 뭔지.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한글이지만 한 600년의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됐을 때 한글이지만 같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한글로 쓰여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글이지만 약 600년 전에 쓰여진 이 훈민정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자료를 살펴보게 되고 그 시대에 쓰여진 주변 문헌도 같이 살펴보게 되고 역사적인 자료도 살펴보게 하면서 이 본문이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역시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린 주변에 많은 이런 도서라든가 고고학적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시간적인 갭을, 시간적인 간격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하나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성경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수한 형태,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3500년에 걸쳐 쓰여졌기 때문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잖아요. 우리가 고조선의 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삼국유사에 나온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기록, 그런 걸 통해서 그때 시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갭과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갭, 시간적인 간격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간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은 어떤 문화죠? 우리나라? IT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문화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농경 문화, 그리고 오래될수록 유목 문화입니다. 글쎄요, 저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는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에는 유목 문화요, 농경 문화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화적인 간격이 성경에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자적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문화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갭이 있는데 그 간격은 바로 언어적인 간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입니다. 자, 이런 언어의 특징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특징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문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에는 특별히 수동태, 능동태라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디포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언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적으로 언어적 제한 때문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그 언어적 뉘앙스를 다 이렇게 온전하게 좀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러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원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헬라어 공부를 하고 문법을 익히고 구문론을 익히고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용하는 다시 해서 원어라 할지라도 문맥적으로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 소유격을 사용하더라도 20여 가지의 소유격이 있는데 과연 그런 많은 소유격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서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지리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완전히 틀립니다. 지리적 환경이 틀리면 문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많은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몽골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일본 가운데 그리고 중국 가운데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과거에 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 문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리적 차이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의 문화와 그리고 그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문화와 지리적 차이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런 간격을 분명히 있다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동양적 사고요, 유교적 사고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사고와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고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있어서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을 줄이는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성경 해석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해석자는 성경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때 시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한 내용이 그때 시기에 어떤 의미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석자는 이러한 과거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세계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석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설교자도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 해석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는 내용, 그때 시대에 얘기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해석을 옳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해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청중들에게 오늘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옳게 알고 옳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옳은 성경 해석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진리의 요소를 뛰어넘어서 부수적인 것에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믿고 또 세우려고 하는 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잘못은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문헌들이 그렇듯이 모든 문헌은 1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분명히 수사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적이요. 다시 얘기해서 문자적이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할 수 없으면 해석이 힘들면 문맥적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기 힘들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기 힘들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해석하는 원리, 바로 올바른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를 올바른 성경 해석을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올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른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이후에 많은 기독교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이단교리와 잘못된 교리와 극단적인 교리에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올바른 적용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적용은 올바른 해석을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은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해석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적용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건전한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나온 결론을 통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삶은 왜곡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분별한 내용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러한 해석을 하고 본인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위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해석의 원리는 우리가 오류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이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잘못된 교리로 빠져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신앙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잘 추적해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얼마나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분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었는지를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나요? 그것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계층만이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본문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문 이면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본인의 목적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특별한 계층을 위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보편적 진리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건전한 해석의 원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가 인간의 책인가 궁금들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많은 해석에 있어서의 그런 그 얘기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같이 건전한 해석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됐을 때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수사법이 포함됐는지 전후 문맥으로 그것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훌륭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